야, 가서 밥 먹자. 뭐 먹어요, 형님? 어? 뭐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야, 여기서 가까운 모텔로 가자. 아, 남자 4명이서 모텔이 뭐냐, 진짜. 아. 왜요?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아. 모텔 가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내일은 좀 텐션 높여서 해야겠다. 아니, 사실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온 이유가, 아니,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 사실. 어제 그 이후로. 그래서 오늘 약간 좀 텐션을 낮추려고 했거든요. 아, 목이 존나 아파, 진짜.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아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빨 닦았더니 목에서 피 나왔어요. 진짜? 응. 그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옆방 신음 레전드라고? 뭐, 이 새끼야? 아, 뭐, 너무 아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게임 방송이나 뭐, 보라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녹음 많이 대전 재밌다 그래가지고. 아우 씨, 아니 방송을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걱정이야, 나중에 이러다 방송 못 할까 봐. 진짜 진지하게 진짜 못 할까 봐. 씨발 좆될, 그럼 좆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오, 뭐 짐을 들고 나오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뵐게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네. 다음에 올때또 전화 드릴게요. 네. 일로 가면 맛있는 데 많대요. 7분? 7분 가면 맛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모텔을 찾자. 물어봐, 모텔. 모텔이요? 모텔이요? 복합. 사장님, 그 모텔 같은 거 있나요? 아, 모텔이나 모텔 같은 거 있죠. 좀 걸어가면 있나요? 이쪽 나가요. 저쪽 넘어가면.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자, 짐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산 거. 자, 이거하고 이렇게. 일로 가야 돼요, 형님?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모텔에서 먹방 가보겠습니다. 여기 타국에서 이쪽 30 간판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쭉 가야 되나요?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오지게 안 사줬거든요, 장난감. 그래서 지금 모으는 것 같아요. 자, 모텔에서 먹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직접 또. 사장님 안내해 주십니다. 전화 하나도 안 된다고요? 나는 카메라 들잖아. 평소에 나 들고 다니지? 평소에 내가 뭐, 안 들고 다니지? 네. 어? 호텔, 모텔, 뭐, 어디가 빠른가요, 형님? 아, 저기가 이제 밥도 먹을 수 있을까? 하실 아, 이쪽 쭉 하면 나오나요? 네. 호텔이요? 아하. 자, 그럼 호텔 갈까요? 모텔 갈까요? 아, 저기가 하면은 복합 터미널이에요. 아, 복합 터미널. 아, 저기 좋네. 아, 복터구나. 양산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 복터네. 아, 남자 4명이서 호텔이 뭐냐, 이게. 아, 침대는 어떻게 써요, 형님? 궁금한데. 침대는 나 혼자 써야지. 아, 저희 셋이 자고? 아, 나 혼자. 진짜. 거기 가서도, 아우, 그만 못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름이 호텔이어도 모텔이야. 좋지. 요즘 모텔 잘 나와. 맞아, 잘 나와. 자, 가서 좀 챙겨보자. 고기 던져 봐야 돼. 와, 너 뭐야, 너? 고기 던져. 고기 감자탕이네. 어우, 진짜. 노을 감자탕 먹고 고울 감자탕이란 거 벌써. 아우. 아, 고생했다. 양코. 아유, 시켰다. 녹음만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녹음만 왜 이렇게 잘 알아, 너? 뭘, 어떤 걸요? 여기. 제조사람일 거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제조사람일 거지. 사람, 사람. 아우, 죽겠다. 간다. 일로 좀 붙어. 가가지고, 좀, 그, 한식 좀 먹자, 한식 좀. 한식? 어. 여기 물 온천물이 많아요?
뭐라고? 이게 물 온천물인 거 알아요? 진짜로? 대저 온천물이에요, 다. 뻥이다. 진짜 온천물이라니까? 아, 좀 조용히 말해, 좀 조용히. 아, 온천물이 여기 다. 아니, 사람들 사니까 조용히 말해. 아, 온천물이야.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말해, 좀. 톤 좀 맞추자. 아, 목소리 톤이 원래 이런데 어떡해. 그럼 낮춰, 그럼. 알았어요. 화 많으시네, 오늘. 미친놈이네, 이제. 아, 개 예민하네. 와. 아, 예민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래, 원래. 좀 바뀌어요, 좀 그러니까. 어, 밖에 나와도 개인 시끄럽네, 미친놈이 갑자기. 아무만 더 못하지? 아, 새끼 온천물, 씨. 온천물인데 왜? 그놈의 온천물. 온천물 되게 좋아. 차 되게 많이 나. 아, 죽겠다. 아, 좀만 걸어도 힘드네. 아. 아, 저기구나. 션샤인. 기가 막히구만. 션샤인 햇빛인가? 뭐라고 2부 골드방이라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제발. 예? 적당히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무슨 개소리입니까 갑자기? 필진이 왜 안 만나냐고? 필진이 방송 방해하면 안 되죠. 예. 원래 몰래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밑에 할머니 계셔. 할머니 계셔가지고 잘 안 돼. 오, 존나 무서워. 뭐라고요? 모텔 가서 옆방 부금 오지겠죠. 만약에 모텔 갔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그럼 방송 꺼야 되잖아. 왜 꺼요? 꺼야 지금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그 이상한 소리가 그 TV 소리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 19세 걸어야 되나? 걸고. 아, 게이득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우씨, 죽겠다. 존나 힘들다. 몇 시간 잤어요, 형님? 나? 응. 나 잠을 못 잤어, 오늘. 못 잤어요? 어. 아, 나 목이 아파서 잠이 안 와. 병원 가야겠네, 다시. 그 어떤 사람이 그때 적었는데, 목에 염증이 있어서. 진짜? 그 계속 으악 이렇게 하는 거래. 너 어제 내가 씨, 고종훈 선수 설명하다 고종 으악 막 이랬던 거 어제. 어. 염증 짜야겠네. 야 녹음만 집 갈래? 녹음만 우리 집 갈래요? 피규어사로 대전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규어사로 대전 왔어. 근데 저는 이게 원래 혼자 멀리 다니는 거 좋아해요 원래.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원래 이게 진짜 인간 김인직의 모습입니다. 조용한 모습.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네. 오늘 또 인간 김인직의 새로운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간. 아 이쪽이 그거네. 먹거리가 여기. 어 맞아 맞아. 와 미친 호텔 개 좋은데. 아니 호텔 아니네. 호텔이네요.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해요? 그거 형 혼자 호텔에서 쉴 테니까 너희 모텔 알아서 쉬어. PC방 가라. 뻥이고 잠깐만요. 뻥이고. 저 형이랑 같이 잘래 형님. 그럼 안 와. 야 네 명이면 얼마지 돈 추가해야 되냐? 네 4인방이 있잖아요. 네 명이 기준일 걸요? 기준일 걸요? 최대 네 명 아니야? 와 씨. 오. 내려놨어. 가자 가자. 닭도 있네. 2인 1실 2개 얻어야 된다고요? 그런가? 아. 없다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야 이거 지금 이렇게 찍으면서 가도 되나?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물어봐야지. 입고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찍어도 되는데. 오 이거 뭐야? 치킨 오프? 그냥 그거요? 그거 막 그 호프집. 호프집. 어. 이게 또 호프집. 아 술도 못 먹고 아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우. 즐겨야 하는데. 미치겠네. 와. 맥주 먹으면 내년 내년인데. 돌면 돌든 야. 야 들어가자. 아, 이쪽이네. 여기가 그 웨딩홀도 같이 하네 형님. 어 어디? 여기 있네. 딴 데 가려면 이거. 이거 하기 낫지. 네 명인데. 여긴 여관인데? 여관이면 아 여관도 나쁘지 않은데
아, 나 여관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어. 뭐요? 아, 여관 갔는데 그 옆에 그 방이 너무 전투적이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잔 적이 있어, 진짜로. 갑자기 전투적으로? 아니, 갑자기 드래곤볼 찍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잠을 못 잤어, 진짜로. 드래곤볼? 어. 웨딩홀이랑 같이 하는 거야. 여기 웨딩 같이 하는 거네. 웨딩홀 파라다이스. 와. 야, 네 명 물어보고 조용히 들어가자. 야, 조용히 가야지. 어. 저기네, 저기. 호텔 아니냐? 봐봐요. 이성이네. 어, 야, 이성도. 아, 일단 밥해는 안 나갔는데. 어. 드립보소. 자, 자, 빨리. 어, 벌써 조식 준비하신다. 어, 야, 가서 물어봐. 근데 얼마인지 빨리 가서. 어, 저 대기 좀 하겠습니다. 야, 가자마자 먹을 거 바로 시키자. 배고파, 뒤지겠다. 호텔 배달이야. 호텔 배달 돼, 형님. 야, 호텔 배달 되나?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성이어서 모텔이 되는데 호텔 되나? 물어보면 안 돼, 형님한테? 호텔 배달 돼요? 여러분, 이성 호텔 배달 됩니까? 호텔 배달 됩니까? 된대, 된대. 아, 된대. 그러니까 촬영해야 돼. 그 가격도 물어보고. 어, 가격. 아, 조용히 타면 되니까. 야, 촬영한다면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가격만. 그래. 가격만 보고. 뭔가 그래. 가격만 물어봐. 아니, 녹음한 얼굴 때문에 약간 에로비디오 촬영하고 웃는 사람처럼 생겼단 말이야, 안 돼. 아, 제 얼굴 왜요? 아니, 지금 웃는 거지. 뭔가 그 촬영이라고 하냐. 아우, 저 새끼는 진짜, 씨. 그것도 남자 넷이서 들어가가지고, 씨.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워킹데드 안 나왔던데 그 뭡니까? 안 나왔던데. 나왔다며 저거는. 안 나왔어. 안 나왔다고? 안 나왔어. 그 다른 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다른 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몰라. 진짜 만드셨나? 아니 근데 내일 워킹데드 하고 그다음에 GTA하고 이렇게 말라 했단 말이야. 그니까. 아하. 어? CGV 있다. 어디? CGV 있다고? 응. 어? 야 뭐야? 마사지도 있네. 한 시간에 33,000. 야, 마사지 방송 할래? 근데 이 그럴걸? 이상한 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데 아닌데? 건전 건강이라고 쓰네. 그래, 건전이잖아. 아 근데 아 근데 밑에 보면 알거든요? 밑에 보면 안다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어우.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고. 와. 12만 천. 안돼. 12만 원? 안돼. 4인? 저기가. 저기 있어. 나 딴 데 있어. 12만 원? 안돼.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딴 데로 가자. 피규어 하나만 덜 샀어도. 야. 근데 이렇게 힐링하러 와가지고, 12만 원이 아깝냐? 전 아깝습니다. 저 4시간 잔다, 아깝습니다. 4시간 잔다고, 우리가? 우리들 가야 되 서울 가야잖아요. 서울 가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아침 12시에 가도 되잖아. 12시요? 아니, 어디로 가야 돼? 12시에 간다고? 집까지 남아요. 근데 나이 12만 원이 아깝냐, 너는? 저 아깝습니다. 어? 저 아깝습니다. 야, 가. 예? 네? 가. 얘 바로 갑시다. 유도 아니야, 엄마. 야, 그럼 너는 거기 있어. 아, 형 돌이잖아, 우리 돌이 아니고. 아까워. 야, 내가 뭐 동생들한테 그런 거 하나 뭐 못 해준 사람이야? 아니, 우리한테 저게 아니고 형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어? 형 돌이 아깝다는 거지. 마음은 고맙지만. 이 새끼 아까부터 뭐 자꾸 거절하고 있어. 꺼져, 그럼. 다 거절해. 어. 야, 꺼져. 아니, 형 걱정해도 뭐라 하네? 어? 어, 형 빚도 갚을 거야 그랬는데 여기 사업법 12만 아니면 어떻게 돼 그게. 나 그래서 팔았잖아 그거. 그렇긴 한데 바로 갚을 수 있어. 야 팬분들이 이렇게 별풍선 쏴주신 게 우리 즐기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형도 그래서 오늘 투자를 했잖아 나한테. 형 별풍선 받은 거 반만 얼굴에 투자해도 형 여자들 여성 팬들 많이 늘 거야 아마. 그치 가입하라 빨리 나한테 투자 좀 하자 형도. 어? 투자해서 가입하라. 그럼 계산하고 네. 여기 들어가서 가자. 오케이. 우리 바로 엘리베이터 가. 내 엘리베이터 끊기잖아. 아 이거 아 이거 반대 쪽이구나. 오케이. 위로. 잠시만 잠시. 오케이 됐어. 어, 저 계산하고. 스위트룸이라고? 아, 이발 남자 네 명이서. 아, 이 새끼.
끝나네 진짜. 감자랑도 안 왔다 여기. 아 우리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누군가요? 보시죠. 북고니님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또 또 쏘셨구나. 아유 100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망님도 고맙습니다. 케이크 비프도 있네. 신기하다. 오. 야, 가가지고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자. 네, 형님. 아, 만약 오늘 유성원 차가서 내줬는데, 아, 어? 딱 몸 싹 풀면. 그니까, 아, 그거 하려고 했다. 오늘 아침에 갈래요? 아예? 그 6시 열어. 아침에 가자고? 어, 너 혼자 가. 탱국 몰래카메라 하자. 아, 진탱국 몰래카메라 하겠습니다. 존나 짜증나. 너랑 나랑 존나 싸워 알았지? 몇층이야? 오케이 오케이. 엘리베이터 끊길 수도 있습니다. 끊길 수도 있어요. 어? 매니저분들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참 이렇게 텐션 떨구고 방송에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명 오세요? 3,800명. 진짜 진정한 가문스팬. 진짜. 와 진정한 이제 고정 팬들. 뭘 해도 보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조자. 야 여기가 제일 좋은 거냐? 아 VIP 아니구나. 아니죠. VIP는 얼만데? 저희 온돌이에요 근데 온돌. 온돌이라고? 스위트 온돌. 붙여가지고. 장소 여기 호스 나오니까 아직 기다리시네요. 와 존나 좋네. 와 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오케이. 야. 정말 좋겠다. 웃겨 웃겨. 와 미쳤 미쳤 미쳤네. 와. 와. 신발 신고 들어가네. 뭐야 뭐야. 오씨. 뭐야. 와 미쳤네 이게 뭐냐. 와 어떻게 봐. 야 이렇게 자면 되겠네. 아 그거구나. 온돌이구나. 오 뭐야 방식으로 오 야 KCC 엠파이어 타오네. 에어컨 택게 형님? 아니 그냥 똑같잖아 이거.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야 이거 봐봐 이거. 오 기가 막혔네. 오 와 씨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야 1인당 12만원이요. 1인당. 1인당 12만원이요. 그 정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야, 이거 빨리 세팅 좀 하자. 여기,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거야? 예, 1인당 12만원.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거야? 어, 여기서. 아니, 먹자. 여기가 낫겠던데요. 생각해놓고. 아니, 여기서 먹자. 이게 나? 어. 여기서? 오케이. 예. 에어컨 틀도 없네. 뻥이야, 뻥. 자, 일단 방제 바꾸고. 야, 1인당 12만원이 맞겠냐, 씨. 왜, 왜? 그거 있네. 야, 일단 빨리 먹을 거 좀 시켜라. 그, 이거 혹? 이거 주소 안 듣게 나가서 시켜, 나가서 할지. 자. 야, 근데 둘둘 자야 되는데. 그럼. 야 그럼 나랑 누구랑 자냐? 저랑 스톤 잘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미쳤냐 씨발. 오케이 오케이. 또 안 와. 뭐야? 너 다 보고 자잖아 미친 새끼야. 정확히 됐잖아 형님. 한 진짜 적응? 적응 안 되잖아. 적응? 남자 적응이 안 되더라고.
오케이 됐어. 이거 왜 확인이 안 되냐? 다시 쳐봐요 다시. 야 공만 이거 좀 쳐봐. 감사. 남자 네 명이서 뭐 어떻게 해 줘. 황제 보소. 확인 계속 눌러봐요. 형 뒤쪽 봐 정치. 야 근데 나 여기 야동에서 본 것 같아. 진짜? 어? 여기서? 나 일본 야동에서 본 것 같아 여기. 다 비슷하지 뭐 구조가. 이거 말고 다른데. 됐어. 왜 확인이 안 되냐 진짜? 확인 안 누린다고? 아, 확인하면은 근데 이게 취소가 돼 버리지? 아, 진짜? 맞지? 취소 눌러봐. 안 바뀌어 있어. 아니 그냥 그럼 바꾸지 마. 아 씨. 조져. 바꾸지 마 그냥. 아니 이 신발 벗는데. 야 일단 이것부터 빨리 세팅하자. 빼야돼 이거. 오케이 이거 조심 빼라. 알지 알지. 옆에 조심해요. 어. 이거 좀 누르면 안 돼 이거 좀. 야, 이거 봐, 누르면 안 돼. 봐, 니 누르려고 그래, 뭐해. 이렇게. 아니, 니 누르려니까. 니 봐, 이거 누르면 안 된다니까. 핸드폰, 빨리. 잡아봐, 핸드폰. 아니, 이렇게 빼야지. 그치. 그치. 자, 이렇게 빼야지. 오케이, 이렇게 그치. 빼야지. 자, 빨리. 형, 여기 에어컨 없어서 덥지 않을까, 이따 방송할 때. 이쪽만 에어컨밖에 없는데? 아니, 어차피 우선 설치하면 되니까. 일단 열어봐. 자. 승나. 화질을 그냥 고급화 승나. 형,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승나. 아니 다시 껴야 돼. 그냥 껴자. 좀 가까이. 야 가서 먹을 좀 시켜라. 뭐 어떤 한식으로? 어 한식으로. 여기 폼 나오잖아. 아우 죽겠다 진짜. 어, 아우 아우 더워. 아우 어 TV야. 아, TV야. 아 진짜 더워. TV야 어딨어. 온돌방. 아우 씹었네 진짜. 야 이거 그 이거 한 번 글자 좀 기억나. 글자 좀. 아 형 핸드폰 있냐? 저한테 있죠. 어. 시킬게요 형님. 저 나가서. 배민호 시키면 주지 않을까요? 어. 배민 바로. 아 오케이 머리 좋네. 저기요. 내 핸드폰 아까 지났는데. 아 귀찮다. 아. 와. 어 냄새. 아 뭐 임마. 누가요? 무슨 병태네 이 새끼. 오. 어. 뭐 이 새끼야. 소파에서 지금 그런 자세 많이 봤는데. 소파에서 그런 자세 뭘 많이 봐 새끼야. 아우 좋겠다. 어우 아파 죽겠어. 와 지금 어떻게 잘 보이세요?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조명이. 야, 조명이 어떠? 조명이 어두운 것 같아. 뭔가 어두운 것 같아. 얘는 잘 보이는데 엄청. 여기 이쪽 이렇게 내려오잖아 바로. 이쪽 없잖아. 여기 있어. 그러네. 직방이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네. 형 여기 앉을래요? 여기 여러분 잘 보이세요? 형이 여기 앉을 것 같은데? 잘 보이게. 뭐라고? 형이 여기 앉아야 돼. 이쪽이 불직방이야. 피규어 개봉하자고요. 피규어 개봉을 왜 해요? 그 나중에 제가 할게요. 나중에. 네, 집에 있는 것도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아 피규어 그것도 그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야 공만아 이거 근데 진짜 이거 너 선물로 주는 거야 이거. 그래? 아 진짜요? 어. 아니 왜 갑자기? 알았으면 안 줄게. 아, 난 주면 좋은데. 아니, 너무 무리한 것 같아, 너. 아니, 형이 산다고 해서 나는 그냥. 아니, 월급에서 그래. 제외하고 주는 거야. 아, 그럼 되지. 그럼 되고. 아니, 어차피 내가 하는 거야. 그럼 되지. 어, 더워. 이거 어디서 봤냐고, 이거? 이거요? 홍대. 홍대에서 봤다, 홍대. 배트맨. 예. 네. 화질이 아쉽다고, 화질이. 야, 화질이 근데. 안 좋나? PC는 안 좋나 보네. 나 지금 모바일에서 괜찮은데. PC가 안 좋은가 봐. PC는 이거보다 훨씬 확 늘어나니까. 공만이야. 아니 모바일로는 지금 괜찮거든 지금. 네. 그래도 한 4000K는 좀 돼서. PC는 거의 벌린들은 다 썼어.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네이버 들어갔고. 네이버? 형 일로 와봐. 몇 개 써요? 둘이 하냐고요? 미치세요. 좀 맞으시면. PC 화질도 좋죠. 아니 방제가 안 바뀌어 방제가. 네. 방제가 안 바뀌어가지고. 확인이 안 눌립니다. 아 좋겠다. 아 옷 다 보고 싶은데 아 씨 방송이라서. 봐서요. 어? 다 빼고. 아. 야, 근데 이러고 썸네일 내가 옷 다 보고 있으면 이 새끼 썸네일. 누가 봐도 씨발. 좋네 얼굴 굴리고 썸네일. 오늘 방송 컨셉이요? 노잼 컨셉이요. 아 죽겠다. 야 우리 진짜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오디오 존나 비었는데도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디오 존나 비었는데. 내일 한번 대전 높여서 뒤져볼게요. 네. 이런 방송이 더 좋다고요? 그래요? 의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시켰어? 이제 하려고. 어? 이거 먹을래요? 뭔데? 육회? 와, 육회 이게 리전드긴 한데. 근데 비싸잖아. 그럼 이건 어때? 형이 이제 다 이거 오늘 또 그치 피규어 또 선물하고 그치 이거 냈으니까 저 피규어 대신 육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해. 어. 그게 좋겠다. 그렇죠? 어 그렇게 해. 네. 저는 김치찌개 그렇게 하자. 아니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아 그렇게 해? 그게 좋지. 아 그런가? 네. 네. 아 진짜 얼마인데 육회 하나 제가 육회 먹어봤거든요? 어, 얼만데? 이거 한 250, 한 3개 시켜야 돼. 250, 3개, 25,000, 3개, 뭐 얼마? 75,000원. 응. 아. 아니, 왜요? 근데 피규어 10만 밑에 아니었어, 아까? 다? 야, 시켜. 야, 오늘 요로 방송 아니야. 시켜, 빨리. 빨리 시켜, 빨리. 6회. 아! 부자발이야. 부자발이야? 네? 6회. 조져버려? 네? 야 그럼 내일 KTX비 니가 내. 김치찌개. 김치찌개 먹게. 야 이 새끼 진짜 김치찌개 시키고 우리는 그 한우 육회 먹는 거. 에이. 나이스. 에이. 아, 옆에도 자고 있는데 지금 혼나가지 마라 진짜. 아 방음 되겠죠. 방음 안 돼 새끼야 이런데. 아 육회 닫았어. 육회 닫았어? 아 육회 닫았어. 봐봐 아, 이 새끼 말 존나 크게 하네. 에이 이 지랄하고 있네 씨. 진짜 골살하면서 약간 땡땡땡. 아우 저 골살합니다 씨. 진짜 얘 이름 이건데? 뭐 먹을래요? 골라요? 난 일단은 네. 너무 막 시키죠? 나는 좀만 먹게. 참치 마요 컵밥하고 눌러두세요. 치킨 마요 컵밥하고 참치 치킨 마요 컵밥? 어 그 다음에 비빔국수 먹으려고 말이지 설마. 나는 뭐 비빔밥 국수 세 개?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요? 세 개만. 오바 좀 하지 말라고. 별로 시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호텔에 방 안 되지 않나? 아, 되죠. 되지. 낮에 제가 서울 가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고르라. 그래서 오늘 빨리 방송하려는데, 그럴 바에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와가지고. 대전에 왔는데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피규어만 사서 이게 뭐 아 피규어 오지게 샀다. 거의 90만 원 샀어. 거의 다큐죠 다큐. 투어 11 예약했다고요? 어 고맙습니다. 그게 뭐야? 축구 가는 거. 아 그래 이거 축구 가는 거. 거기? 아 거기가 뭐구나. 60만 원 거야? 방금 보니 주식 상장 언제 하냐고요? 주식 상장 언제 뭐? 우리 주식? 주식이요? 야 근데 방지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 바꿔야 돼요? 안 되냐고. 다시 살짝 바꿔봐. 살짝 바꿔봐. 그렇지. 좋다. 야 이분만도 어떻게 눈이 좀 예쁘게 생겼다. 저요? 어. 처음 초 아니겠어? 저 원래 눈이 예쁘죠. 뭐지? 아. 방금 보니 청소부 고용 안 하냐고요? 여기 있잖아 여기. 얘가 청소부지. 야 이공만 이도 깨끗하네. 하얗네. 봐봐. 시키면 먹는 거. 왜? 맛있어. 더 먹어? 아니 맛있어. 바뀌었다. 오케이. 공만이 형 골라. 와 다들 뭐 겹치는 메뉴는 안 골랐지? 어. 안 골랐어. 어우 죽겠다. 스팅하고 탱구 형 겹쳐. 하나. 뭔데? 치킨 마요. 치킨 마요. 넌 뭐냐? 나 아직 안 시켰어. 한국도 목살 없어? 아니 목살 대리 할게. 난 이거 할게. 나 누를게. 응 눌러 눌러. 목살? 어? 뭐를 방자 방지가 왜?
형제가 남자 네 명이서 왔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명이서 왔어요. 네 명이서 왔는데 진짜? 어. 아 3명이랑 해서 그런 거야? 3명이요? 아 맞잖아요. 네 명 맞잖아요. 네 명 맞잖아요. 예. 네 명에서는 뭐냐? 네 명에서. 네? 아니요. 네 명 이서라고 해도. 네 명 이서잖아. 어우 아. 약간 약간 약간. 우리가 장소예요? 에서가 뭐예요? 와 진짜. 존나 뭐라 하네. 존나 뭐라 하네. 아우 대단하다 대단해. 아우 죽겠다. 가령님. 아우. 대전 언니. 야 근데 아침에 볼 거 많냐? 어? 대전. 아니 너무 많아. 아니 나 하루 종일 자야지. 아니 만약에 아침에 왔으면. 뭐라고? 아침에 만약에 왔으면 저희가 일찍 왔으면. 일찍 왔으면 볼 거 뭐 있냐? 그니까 그게 뭔데? 대전 볼 거 진짜 없어요. 어. 어, 그 아까 그거 좀 다시 그 찍어줘라. 네이버에다 우리 내 말한 거. 나. 그리고 오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좀 노잼 좀 해도. 내가 오늘 시작할 때 말했잖아. 그냥 오늘은 그냥 진짜 그냥 근데... 다 편하게 내려놓고 방송한다고. 그럼 안 보면 되지. 왜 자꾸 그 내 전달이 그러냐. 그런 또 시청자들도 신경 쓰이고 저도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1000명 봐도 돼요. 200명 봐도 되고. 예. 신경 안 씁니다. 아우. 내일 이제 내일은 그거 해야죠. 워킹데드. 아니 워킹데드가 그 패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아쉽네. 네. 상의 이탈리아고 썸네일 어그로하라고. 아 근데 너무 더러워 진짜. 벌써 들어간대. 뭐라고 그거 제작자가 특정 BJ한테만 준 거라고?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야? 특정 BJ한테 줬다는 게? 그게 뭔 말이야? 일단 그러니까 공유하기 전에 일단 아 특별히 했다니. 그게 뭔 말이야? 아 검토해 달라고 보낸 거라고. 아 그럼 내일 못 하겠네 워킹데드. 아 내일 스팀게임 할 만한 거 있나? 그러게. 아 내일 그건 아까 그 여러분 그거 어떠세요? 그 아웃라스트. 좋네. 그거 한글도 있는데요. 어. 아니면 뭐 언차티드나 이런 거 해도 되고. 그죠. 언차티드는 데프스. 아니 좀 새 그러니까 콘텐츠 하나 하고 새벽에. 와 프레이. 와 엄청 오랜만이다. 아웃라스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웃라스트 뭐 깨던데? 게임치도 잘 깨던데? 속바지 보인다고요? 속바지요? 아울라스트 필진이 어서오라. 필진 안 오냐? 어? 아마 방송 끝났으면 와야지 새끼야. 하프라이프 걔 레전드 띵장 아닙니까? 그치. 오늘 방송 몇 시쯤이야? 오늘 먹방하고 뭐 좀 이따 바로 방송해야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뭐? 뭐도 아니야. 아니야. 야 뭐 시켰냐? 저기 그거 뭐야? 뭐? 형이 아까 골랐잖아. 컵밥 형 골랐잖아. 컵밥? 밥 먹어야지. 이게 바로 감스트의 일상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러고 있어요. 항상 누워있죠. 항상 핸드폰을 보고 계시고. 이러다 10시 되면 생방하는 거지. 온 케이스 원피스예요, 이 형. 네, 네 원피스예요. 아, 밑에 밥 긁어서 밥 비벼 먹고 싶다. 오, 누구 때문에? 스튜? 이 스튜는 이 병이 돼요. 어쩔 수 없어.
어, 네, 방만 자도 되나? 아. 현방송? 빠뜨려 주시냐? 빠뜨려 한번 볼게요. 어, 별로 없구만. 별로 없어? 충전 좀 하고. 어, 김아우만. 다 채팅. 김아우만. 야, 이거 좀 밑으로 내려놔, 이거. 핸드폰이? 어. 김아우만. 그만해, 그만해. 김인지. 충전되고 있겠지. 한번본 H 어떠냐고. 왜 H를 왜? 지금 필진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갔지. 어, 존나 피곤하다. 휴지도 들었다 또 나갔. 야, 피곤하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뭐야, 구청에서 평생 살냐? 평생 살아야지. 아, 우리 또 중국동 꼬르님 100개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너무 피곤하다. 필진 매니저 주라고? 매니저 못 줘, 새끼야. 여기서 어떻게 줘요? 모바일이라. 모바일이라 못 줘요. 네. 오늘 저녁 11시에 프로듀스 10 남자편. 아, 나 보고 싶은데 생방송. 아, 그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내년에 여자 다시 한다는데. 아, 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쇼미더머니 보게. 아, 내년에 다시 나 보려고 내. 방제 감컴. 방제 감컴이나 공지에 감컴 얘기 있으면 시청자 안 들어오는 거 알고 있냐고? 공지에?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 그렇다고 버리면 안 돼요. 얘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다 푸는데. 건불친하고 디마리아 버렸다고. 그 버린 게 아니지. 버린 게 아니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거지. 왜냐면 쟤들은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은데 군대도 갔다 온 애들이 이제 공안에는 직원이니까 상관없는데 걔들 언제까지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방송이라도 시켜야죠 뭐. 솔직히 까놓고 계속 내 방송이 뭐 자기 계속 있고 뭐 용돈만 받고 살 수도 없는 건데. 필진이 좀 전에 5,000개 들었다고? 그래, 필진이. 아, 잘 버네. 잘 버네. 감옥보니 때문에 진입 장벽이 심하다고? 저 혼자 이제 자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또 찢어야지, 내일. 그렇죠. 내일 보여줘야지. 아니, 진짜 대로는 할게. 뭐라고? 군대 썰 2.8만 전설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방송이. 제가 재밌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2,700명이나 봐주시네. 고맙습니다. 아우, 참. 족같이 방송이도.
내일 뭐 해야 되냐? 내일 원래 워킹데이 날라 했는데. 그러니까요. 내일 또 한번 또 짜볼게요. 예. 감스 뭐라고요? 감스 대상 기대하냐고? 아니요 기대 안 합니다. 저는 이미 받아가지고 안 봐도 돼요. 네. 저 거짓 안 쳐. 관심 하나도 없어요, 대상에. 진심으로. 맞아요, 없으십니다. 와, 우리 또 중국동 꼬르니 와... 되게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 먹기지. 형, 필진이 오고 싶어 하는데? 어? 필진이 뭐라 그래? 야, 뭐래? 어, 아니 뭐 오고 싶으면 와야지. 그 대신 근데 돈 더 내야 돼. 아, 돈 더 내야 돼. 어, 나 내려가서 형 걸로 계산해. 오케이, 나 그러면 거기서 보자. 아까 그 뭐지? 근데 홍대에서 아, 네, 골라주신 곳이에요. 네. 아.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야죠. 편집 안 하고. 야, 방송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는 거지. 그래. 이게 비감입니다. 저는 네. 방송 컴퓨터 조용히 있어요. 진짜 조용히 있어요. 폰만 보세요, 여기서. 폰만. 야, 지금 그 조회수 얼마냐? 그 조회수 존나 높던데. 어떤 거요? 그 내가 아까 그 축구한 거. 뭐 축구가 대한민국 축구 문제점이야? 그 존나 높을 것 같은데. 나 이거 해가지고 지금 하루 만에 구독자도 지금 뭐 1000명 늘고. 8만이래요? 아니야, 지금. 5.2만. 올린 지 12시간. 기가 막히네. 막 뉴스에 있다, 막 기사. 그걸 뉴스 기사 떴다니까? 스포츠 거기 있다. 어, 진짜로. 시골이네. 대박이지, 씨. 레전드 중에 레전드지. 노기들이 얘도 노기. 네. 내가 서정무가 뽑히면 안 돼. 서정무보단 차라리 스콜라리 데려오지. 근데 스콜라리가 이제 그때 당시 1년에 40억 그리고 이제 그 슈텔리케가 3년인가 4년에 40억이어서 슈텔리케 데려왔는데. 문제 안 와, 스콜라리? 아니, 왜? 아, 자수복이 우아한 거지. 아니면 귀네슈 해야 돼, 귀네슈. 어, 인정합니다. 왜냐면 네. FC서울에서 한국팀, 한국에. 그렇지. 어, 그래요? 한국 선수들을 진짜 잘하거든요, 귀네슈 감독이. 오, 그렇구나. 귀네슈 하니까. 슈목. 투엘 가자고. 투엘은 계약이냐? 투엘. 돈 좀 더. 그 뭐야 경질 당하셨죠 그분 뉴스 보니까 뉴스 보니까 경질 당하셨던데 아 버거스 감독이 보면 잘할 수 있을까 진짜? 진짜 그는 과연 하시나지? 능력자인가? 뭐네 그만해 김인지기 피곤하네. 야 그 야 그 뭐냐? 그 뭐? 없어? 물? 어 물 물 있잖아. 두 병까지 꽂아야 돼.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없냐? 여기요? 어. 그 아마 돈 내야 될걸? 아, 돈 내야 돼. 네. 야, 이거 두 개 뿐이지. 봐봐, 프론트 연구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아, 원래 호텔이 원래 비싸잖아요.
그래요? 없어요. 아, 우리 기본적으로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너 원래 네가 모텔 잘 가니까 알잖아. 너 알려줘봐. 네? 너 맨날 모텔 가지 않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안 가죠. 그런데 안 가죠. 정도 같은데. 너는 안 가봤잖아. 넌 건물 가본 데하고는 마을 회관밖에 없잖아.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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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좀 씻어 좀 잘 봐. 냄새 난다 진짜. 아니 나 씻어요 형.